아이고 이쁘라. 밥 많이 먹었나? 저희는 할머니가 계시는 경남 거창으로 갈 건데요. 어린 강빈이를 데리고 시골집에서 자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광주광역시 저희 시댁에 머무르면서 할머니를 뵙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거창 딱 가운데에 남원이 있어요. 남원 숙소에 묵으면서 뷰티 촬영 하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하이염! 여러분 여기는 횡담도 휴게소입니다. 지금 광주를 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갑시다. 춥다 춥다. 강빈이 화장실을 자유식당 안에? 오, 여기도 되게 깨끗하다. 역시 횡담도 좋아. 자, 가볼까? 휴. 오! 너무 갑자기 바빴어,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랐어, 강빈아. 오! 그만해. 아이고, 렛츠고. 지금 밤 9시 다 돼가는데요. 점심 좀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 또 횡담도 하면 호두과자 아니겠습니까? 이거 딱 진짜 한 봉지만 샀습니다. 아, 사실 광주 송정역에서 제 동생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가 아니 일하느라 늦었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약속 어겼냐고. 그래 또 의리로 밥을 먼저 맛있게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호두과자 한 봉지만 딱 크게 먹는다. 아직까지는 쪽쪽이가 있어서 그런지 안 자고 있어도 뭐 쪽쪽이 쪽쪽 빨면서 잘 가긴 가더라고요. 강빈 여기 어디? 할머니네. 힘들고 싶지 않아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맘만 먹을까? 뮤틱 이거 적셔쇼 어떻게 아 적셔쇼? 그 친구들 와 여러분 도시락 먹거든요? 여기? 야 여기? 맛의 도시 광주라 그런지 맛있네. 그 아무데나 시켰는데 하염! 자 얼른 옷 갈아입고. 아니 기저귀가 없어서 큰일이네. 마지막 기적이야. 어떡해. 큰일 났어. 사야 되겠다. 어이지. 삼촌이 잘하겠니? 한 개. 이제 한 개 있어. 두 개. 잠시만. 됐다. 와 됐다. 자 삼촌 양말 신겨. 삼촌이랑 약간 시밀러 룩이야. 애 키우겠냐? 쉽지 않네. 아 정점입니다. 아 맛있다. 아 속이 확 풀리네. 아유 장어가 진짜 얼마나 먹고 싶던지 몇 년 만이야. 와 진짜 맛있네. 끝에 후추가 이렇게 싹 들어오지. 어디에도 없는 맛이야. 안녕하세요. 강빈이 안녕. 안녕. 아직 예의를 몰라요. 안녕. 유튜브에 보다 아직 얼굴이 조금만 크네요. 더 작아요? 응. 와 병찬이 얼굴? 네? 맨날 일만 하는데 얼굴 몸이 이렇게 좋아졌어? 병찬이 좀 낫어? 아니요 너무 예뻐요. 요즘 손가락에다 해가지고. 먹어봤어 이런 거? 아니 난 처음 먹어보지. 장어를 구운 거예요? 그렇지. 힘이 팔팔 나. 에이그 양말이 이겁니다. 할아버지 이걸 엄청 잘 먹네. 짭조름한 걸? 거기에 얹어 먹으면
여기 딱 얹어가지고. 응. 어, 이거 얘가 옛날 맛을 또 아는구나. 챙긴 거는 지금 요새 하구만. 어, 강빈이 할아버지가 던졌어. 어? 아이, 아이고. 자, 야, 그거 받는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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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거 받는 거 아니야? 할머니 장 좀 받아들이려고 마트에 왔습니다. 장 농협 하나로. 따뜻하네. 여태 안 추워? 아, 괜찮아. 추워도 할 수 없어. 내가 추우니까. 혹시 먼저 갈래? 사장님 갔다 올래? 내가 갔다 올까? 어. 어. 너 방광이 너무 작잖니. 아, 어, 오케이. 예. 밴드 말고 팬티 없어? 팬티 사야 되는데? 얘 난리 나는데? 야, 물티슈. 이거 하자. 빨개 하나만 하고. 아. 오케이. 나는 이거. 와, 이거 눈에 띄네? 어. 민아, 할머니 보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할머니 만나러 가자.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와, 집 깨끗해졌다. 아무도 없습니까? 이거.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빨리 알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빈티지 낯가린다, 낯가린다. 안녕하세요. 아,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이쁘다, 오늘 봐. 좀 있어야 돼. 방이 춥다. 아, 내 불타게. 왜, 아니, 왜 이렇게 춥게 하고 있냐고. 이리지, 내가 놀다 왔어, 그래. 아, 놀다 왔어? 놀다. 아닌 것 같은데. 나와. 아닌 것 같은데. 얘 배고파. 내 퍼드 빨아 할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별일 없나? 별일 없지. 아. 우와, 엄청 깨끗하다. 아주 낯가린다 그게. 처음에. 아이고 자꾸. 고모님 밥이 퍼놓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이제 자꾸 자라온다. 아이고 이쁘다. 맛있게 잘 본다 이거. 사람을 잘 쳐다본다. 학자님. 아싸. 아싸. 어구, 이쁘라. 이제 처음에 끊긴다. 응. 처음에만 좀 그래. 진실은 나 보여줄까요, 그렇게? 할머니 다니는 미용실에서 강빈이를 핸드폰으로 보여줘. 이제 안 온다. 아기를 가도 이제 안 간다. 응. 자. 아니야, 할머니! 컴온, 컴온.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그렇게 하면 돼. 아무로 갈게. 이게 있는다. 원래 어르신들은 또 그 밥을 안 주고 보내는 그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여보세요. 대통령 선거 있다고. 응. 할머니가 다 했다며. 여보 남기고 있고. 어, 맛있네. 요리 잘하네. 요리 잘하나. 그 애 또 밥 먹어, 애 또. 어우, 배부르다. 애 또 안 먹었어. 먹고 왔다니까. 할머니, 와 이리 화를 잘 내노? 어? 화를 자꾸 내네, 화를, 화를. 할머니 내 말 들어봐. 니네 집에 새로. 할머니 내 말 들어봐. 와 이리 화를 내노? 아무나 할 사나. 오래간만에 왔는데 자꾸 화를, 자꾸 화를 내. 할머니 막 안 가면 니 막 어? 화를 내지 말고. 뭐 그런 거? 오래간만에. 늘 달락하게 믿거든. 어, 밉나?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뭐. 자꾸 화내니까 섭섭해. 그럼 안 갈게. 배가 부르면 밥을 못 먹겠지? 밥도 안 먹고 무슨 배가 부르나? 먹고 왔다니까? 내 말을 왜 안 믿어? 내 말을 믿어봐! 저 사람 닮았나? 나 닮았나? 지가 우리 좀 닮았다. 아버지 닮았어? 아, 아버지 닮았어. 아이고 이쁘라. 밥 많이 먹었나? 안 먹었나? 우리만이네. 아무로 갈게. 우리만에. 아이고 보듬어 본 게 뜰지 있다. 그치? 뜬지 있지? 먹고 못 한다. 아 힘들어. 누구지?
하는 거 아이가? 아, 할머니들은 그래. 네, 아무렇게. 어, 무겁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래, 오지 마이. 네, 아무렇게. 아이씨, 잘 온다. 아이고, 손 너무 예라. 아이고, 이쁘다, 뭐. 이쁘지? 네, 아무렇게. 좀 약골 아이였나, 약골? 아, 아, 약골. 네가 아빠 일제 안절했다. 아, 가벼웠어. 그래도 네가 아버지 일제 내가 얻고 나가봐. 너무 이쁘다고. 엄마 보다가 아들 어찌저리 막 좋냐고 썼더라. 엄마는 못난데 아들 참 이쁘다고 썼더라. 그 사람들은 말을 왜 그래 하는데? 요만해서 참 이쁘더라, 네가 아버지도. 아, 지금은? 지금도 이물에 뭐 안 빠지지. 좋아, 그 친구. 하이영 여러분, 갈치 고리굴비 먹어 왔습니다. 와, 반찬만 나왔는데 종류도 너무 많고 하나하나 너무 맛있어요. 코다리 이런 거 아니야? 굴비를 한 마리 얹습니다. 맛있네. 이따 이렇게 싸야 된다. 아, 제주왕 진짜 너무 맛있어요. 광주 최고 맛지. 사실 광주에서 어디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하네. 커피 한잔 하네. 오. 뛴다 뛴다 뛴다. 삼촌 간다. 김치 삼촌은 다음날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광주 송정역에 내려줬고요. 저희는 이제 광주에서 남원으로 갑니다. 강민아, 삼촌 가고 이유식 먹었지? 아니 여러분,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얘를 한 4시간 반을 굶겼어요. 원래 분유 먹고 한 2, 3시간 있다 밥 먹이고 하는데. 왜 난 근데 배고프냐? 우리 저녁 먹어야 돼. 룸서비스 그 시간까지 되나? 먹는 건 추측은 좋지 않아. 확실해야 돼. 안 그러면 화난다고. 여러분, 다 문을 닫아서 프링글스 다 이제. 아우, 사우나 온 것 같네요. 앞차 브레이크 등 때문에. 여러분, 저 여기 가운데 앉아가지고 실버라인하고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었거든요. 지금 뱃살이 굉장히 불편하게 겹쳤는데 나 거기 적응된 거 알지? 그럴 수 있지. 응, 적응해야 사람이. 이제 또 2층을 가보려고요. 어, 계단이 나지막하네. 뭐가 이렇게 윙 돌아가냐? 아, 화장실.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 피자 하나랑요. 아, 강민이 왜 이 냄새가 나지? 냄새의 근원을 찾아라. 강민이 치약 칫솔을 안 갖고 와가지고 양치를 지금 못 시켰거든요. 실버라인이 이유식 사오는 김에 사왔네요. 한번 봐야지. 이거 안 보인다고 엄마가. 아니 찍듯. 아, 그래? 강민아,
엄마 보여? 엄마가 안 보인다고 막 그냥. 이제 보이지? 이거 넣어야 돼. 골뱅이 소면. 오. 괜춘? 애벌레 같아. 이름이 뭐야? 야미밀. 알아? 아니. 야, 너무 웃지 마. 엄마가 웃기지? 엄마 웃기게 생겼어? 엄마. 오십시오.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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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여기 딱 그만 불러라. 아니 여기 레이트 체크아웃 되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촬영도 하고 하려고 그거. 아니 애기 있고 이런 집들도 레이트 체크아웃 별로 가격 차이 안 나면 좋은 것 같아. 몇천 원밖에 차이 안 나는. 맛있게 먹어라. 바닥에 앉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여러분 촬영 하나 마무리했는데요. 강빈이가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고 이제 정리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자. 집에 갑시다. 아니 밥 먹으러 갑시다. 오. 그쪽 아니야.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아빠가 따운데. 아, 호동이랑 엄청 잘 어울리네. 조금씩 한계가 오고 있다. 좀 기다려. 장난 아닙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
여기는 홍성 롯데마트. 한동안 홍성이 좀 살았다 아이가. 저 안쪽에 있지 않을까? 안에 있어. 아 여기서 갈면 되는구나. 아담하니 괜찮습니다. 카페 가보겠습니다. 어 죄송한데 맥스로 해주시는데 샷이 몇 개 들어가나요? 4개 들어가요. 어 싱거워도 되니까 샷 두 개만 넣어주시고요. 얼음 적게 해주시고 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좁디좁은 차에 커피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다시 집으로 가봅니다. 잘 자라. 행담도에 잠시 노브랜드 버거를 사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버거 좀 먹을게. 이야 맛있나? 이? 와 이거 햄버거 이렇게 뜨거워. 여러분 집에 도착했고요. 좀 쉬고요.